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6회에서 쭉 지나서 지쌀까지의 순환, 윤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실 신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6회와 천쌀입니다. 여기 천쌀. 육회는 주로 영혼, 정신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천살은 정신도 정신이지만 그 속에 이미 탄생, 지살에서 탄생할 육체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육체까지 포함돼요. 그런데 이것이 형충파해로 흔들리면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에너지, 신살, 요거는 육해와 천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육해는 묘하게도 또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재의 과정 중에 하나로, 즉 역마, 육해, 화계, 요게 그 삼재죠, 그죠? 우리 삼재 걸렸다, 그래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육해에서 이상하게 꼬꾸라지다, 부도나다, 힘들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명리 서적을 이렇게 저렇게 뒤적거려 본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을 봤을 겁니다. 수문장. 지금 육회 말하는 거예요. 혹은 지름길. 이런 표현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젠장. 이런 표현을 본들 감이 안 잡혀. 수문장은 무엇이고, 지름길은 무엇이고, 왜? 근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수문장이 왜 수문장이고, 지름길이 왜 지름길인지 모르죠. 왜? 설명도 안 했어. 그냥 수문장이래. 그냥 지름길이래. 그걸 이야기할 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사유축. 이 삼합이 망신, 육해, 천살이에요. 망신, 육해, 천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유축은. 왜냐? 시종자를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해묘미, 신자진, 인후술에는 시종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사종경금, 유종경신, 그리고 축종, 신금, 결론적으로는 계속 시종자에 대한 거거든요. 시종자라는 거는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끼리 우리 씨끼리 먹고 살자예요. 다른 핏줄은 배척합니다.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망신, 욕해, 천살, 요 3개는 오로지 야 어디 김씨야 어디 이씨야 지들끼리 패거리. 근데 그게 망신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 장성을 왕을 옹립시키는 힘을 가졌어요. 즉 파워를 가졌어요. 결론적으로 이건 얘들의 이권과 권력을 지들끼리 써먹을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갖지 못한 파워를 가지고 이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니까 결국 이것을 활용해서 뭘 한다? 지름길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름길은 뭐다? 문제를 뚫어. 뭘로? 이권과 권력으로.
이권 권력은 어디서 나왔다? 지금 말은 사유축 씨 발라먹을 씨종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를 아마도 지름길이라고 한것 같은데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으니 그게 뭔 의미인지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젠장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뭘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수문장? 수문장은 내가 보기엔 이런 개념이에요. 육해는 말이에요. 구멍이에요, 구멍. 어디 구멍이냐면 물구멍이야.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분신사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유일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어디엔가가 구멍이 있는데 왜냐면 물이 빠져야 되잖아. 이게 어디냐면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점이에요. 그게 육해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육해를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사망. 그죠? 죽음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생에 나와, 이생에 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육해라는 거예요. 마치 귀신과 새끼가 만나는 지점. 그럼 지켜야 될거 아니라고. 그죠? 그냥 물을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이런 의미를 수문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뭘 지키는 거지? 물의 흐름을, 혹은 이생을, 전생을, 이 연결됨을. 핵심은 물의 흐름 중에서 그 구멍을 타고 내려가야만이 윤회를 해서 다시 지살로 나와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씨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 씨종자가 그 구멍을 타고 들어가서 윤회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문장이라고 보든 사망이라고 보든 뭐 아까 말한 지름길이라고 보든 의미들은 조금씩 틀리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육해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고민해야 되죠. 그죠? 근데 무조건 육해는 육음이 육해인데 이렇게 하나를 따져갖고 절대 몰라요. 반드시 사유축 인오술 이런 식으로 삼합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삼합으로 따질 때에서야 비로소 아 얘들은 씨에 대한 거구나, 지들끼리끼리구나, 핏줄을 따지는구나, 그런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이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권과 권력을 남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부패하고 썩어 빠지는 이런 애들이구나. 뭐 카르텔을 형성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사유축이에요. 굉장히 부패할 수 있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굉장히 지름길이니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망이냐?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그래야 육해가 죽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게 돼요. 물론 기존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육해가 왜 죽음이요? 어리둥절하겠죠. 하지만 이 육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애예요. 괴롭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뜨리는 애예요. 망가뜨려. 망가뜨리는 이유는 뭐다? 육해에서 화계로 집어넣어서 어디? 무덤 속으로 묻어버려. 묻어버려고 그런 거지. 잘못하면 육해에서 죽어버려. 예를 들어서 인오술부터 하면 여기 육음이 육해잖아요. 얘는 첫 번째는 인육. 이게 짓살이에요. 짓살. 그죠? 인유로 짓살을
인유조업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임목지사를 유금이 응? 무기력하게 살기 강하게 조져대면은 응? 무시무시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경찰 뭐 이런 물상도 나오지만 정신병 뭐 응? 또라이 하여튼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애들 암살 킬러 이런 애들 주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삼합운동 과정에서는 뭐냐면 이 목기를 임목을 유금이 박살을 내버려요. 왜?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고. 쉽게 말하면 인종병화가 유종 신금하고 합해서 술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오화를 장성 인오줄 삼합의 장성을 오유파로 이 또한 병정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생극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오유파 하면 화극금이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삼합운동의 시간 흐름으로 보잖아요. 당연히 오화라는 중력 에너지를 유금이라는 육해가 파시켜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삼합운동의 가장 중요한 짓살과 장성을 박살내는 게 뭐다? 육해다. 장성은 뭐라고 했어요? 강력한 육체. 그죠?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육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다고? 묘지로 집어넣어버리려고, 화계로 집어넣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자진을 해봅시다. 신자진. 근데 여기에 이제 묘목이죠. 마찬가지로, 오행 생극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묘가 암합하면 묘목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삼합의 흐름으로 보면 묘목 육해는 신금을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금수 목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이 신금이라는 금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왜? 목기니까. 묘목은 목이잖아요. 그쵸? 고로 여기서 금기는 사망. 물론 신자진 삼합의 기본인 임수도 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무기력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지지로 따지면 이 신금을 묘목으로 암합해서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연지의 신자진으로 신자진이라면 묘목을 무조건 묘목의 신금에 상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게 아니라 신금도 묘목에 의해서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 관계는 굉장히 심각하다. 또 자수는 장성인데 자묘 형하잖아요, 그죠? 자묘 형의 개념이 뭐예요? 신자진 물의 흐름을 묘목이 자수 장성을 쭉쭉 빨아 올려서 어떻게 한다? 자수 장성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 그래서 진토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묘지가 되잖아요. 수기의 묘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목에서 화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신자진 수기가 묘목과 진토에서 망가진 다음에 화기로 나가버려요. 그럼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육해는 이 수에서 화로 나가고자 짓살과 장성을 박살낸 다음에 화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마침 묘목 일본놈 앞잡이 같은 거야. 매국노 같은 거지. 이해되죠? 비유로 하니까 쑥쑥 아닌가? 자, 그러면 해묘미 봅시다. 해묘미. 그럼 여기 오화잖아요. 애자축 임묘진 사오미. 수기가
목기를 통해서 화기로 이르는 과정인데, 당연히 해면의 사막은 목이죠. 그게 끝나면 이제 금으로 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 운동인데 여기 금으로 가면 이제 그 무기력해지고 윤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화가 육해인데 얘는 해오, 보통은 임오 이렇게 되면, 혹은 뭐 정해 이렇게 되면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살펴봐야 되죠. 예를 들어 임오다 그러면 임수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고, 정해다 그러면 정화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 흐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해수가 오화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같은 이모래도 이 오화가 육해라면은 이 임수는 굉장히 무기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은 해오 암합하면 오화가 상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죠. 왜? 수극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육해는 이 해수의 지사를 박살내는 개념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묘목장성을 묘파시켜 가지고 성장을 박살내 버리죠. 더 이상 성장 불가하게 만들어서 미토에, 묘목을 미토에 집어넣은 다음에 금기로 가버려요. 그죠? 똑같죠? 그래서 오화 육해를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합 운동을 꼼짝 못하게,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오로지 육해만 지살과 장성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유축에 봅시다. 사, 유, 축. 그럼 여기 자죠, 그죠? 우리 보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자사특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금, 사유축이 금이죠, 그죠? 금을, 금기를 자수에서 박살내 가지고 목구로 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인데, 이 지살인 사화를 소위 말하는 특합으로 무기력하게 색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넘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유금을 유자파로 풀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수축 임묘진으로 목기로 나가버립니다. 금기에서 목으로 나가려는 그 과정의 관문, 그것이 뭐다? 육해다. 그러면 이 육해라고 수문장을 어쩌면 삼합운동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지름길이라고 하니까 이게 왜 지름길이지? 띵. 내가 그래서 지름길이 왜 지름길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망육천, 망신 육해천살은 권력 이권을 남용하는, 활용하는, 그래서 남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참 걸려야 될 일을 샛길로 빠져서 지들끼리 해먹는 것, 그래서 빨리 지름길로 가는 것,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육해 뜻은 정말 당연히 많겠죠, 그죠? 신설이라는 게딱 하나의 개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름길이니, 그다음에 수문장이니, 죽음이니, 성육이니, 물구멍이니, 하수구니, 다 틀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 이유는 지살과 장성을 암합하고 파시키고, 아니 파시켜서 삼합의 핵심을, 삼합 핵심을
제거하는 자. 이것이 육해라는 거예요. 자, 대충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